청약과 불법 전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4일 임신 진단서를 유조해 부정 청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범법자 180명을 검거하여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제보 사건과 경찰서 시군에서 의뢰한 수사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여 선량한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 행위와 불법 전매,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에 대하여 저희가 부동산 관련 거래 범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우리 동경특별사법경찰 내에 부동산 수사팀 6명을 투입하여 첩보와 제보, 경찰서와 시군 등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모두 102명을 적발하여 48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54명에 대하여 현재 형사 입건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장애인 특별 공급 자격을 이용한 부정 청약입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부천시의 한 장애인 대표에게 장애인 특별 공급을 위해서 장애인 알선을 요청합니다. 이 장애인 대표는 부동산 브로커에게 중증 장애인 6명을 소개해주고 이 브로커는 장애인 특별 자격으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특별 공급을 신청해서 부정하게 당첨이 됩니다. 이후에 이 브로커가 장애인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떴다방에서 불법 전매 기한 내에 불법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 관여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400만 원과 600만 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당하게 챙겼고 이와 같은 사례로 23명을 적발해서 8명을 검찰 송치하고 15명은 현재 형사 입건에서 저희가 수사 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분양권 전매 그다음에 알선 행위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청약 담당자는 떴다방에서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 확보서를 작성하고 불법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통해서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수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제2의 매수자는 떴다방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7천만 원을 더한 9천만 원의 불법 전매에서 프리미엄을 챙깁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각각 400만 원과 1200만 원의 부동산 중개 보수를 부당하게 또 챙깁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15명을 적발해서 저희가 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은 현재 저희가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간 등대를 다 깨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넣는데 내가 명의도 못 받고 불안하다. 불안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무슨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면 제가 거기다가 가면 다 쳐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정당한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전혀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못하게끔 할 수도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거의 100%는 그런 일이 없어요. 6개월이 되게 짧잖아요. 이런 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는 이제 그때 가서 중도금대출 그분이 받아져 있는 거를 사장님 앞으로 중도금대출 승계하고 건설사 가서 명의변경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갖고 있다가 게다가 이제 중도금대출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입주할 때 이제 나머지 입주 잔금 내고 입주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처음이냐 이래서 이제 아내라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중개보수 추가수수 사례입니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이 중개를 의뢰하자 아파트 분양권의 예상 프리미엄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납부할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매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서 예상 프리미엄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중개보수를 수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해서 18명을 적발해서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입니다.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입니다. 위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무소의 소재지에 지역의 유지를 영입해서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중개보조인 신고도 없이 영업행위를 합니다. 이후에 지역 유지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알선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서로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46명을 저희가 검거해서 1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0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수사 범위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은 20개 단지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부정 청약 수사를 이미 지난 1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집값 담합, 그 다음에 부정 토지 거래 허가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기도 특사경은 민선 7기의 핵심 과제인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